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당의 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97명으로 떨어지면서 세계 최저 출산율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올해 합계 출산율은 한 명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에 맞물려서 지금 같은 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가까운 장래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인구 절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국가의 기능은 마비되며 급기야 국가 존망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은 인구의 위기로 인한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한 최우선 국정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당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발표해 드렸듯이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한도의 임산부 토탈 케어 카드 지급, 출산장려금 2천만 원 일시 지급,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생까지 아동 수당을 확대할 뿐만이 아니라 내후년부터는 매년 10만 원씩 인상해 3년 안에 월 30만 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청소년 내일 수당을 신설해 내년부터 중1 학생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며 3년 내 중3까지 확대하겠으며, 수당폭도 상향을 해서 내년도 20만 원, 2020년도 25만 원, 2021년에 30만 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초등 방과후 돌봄 교실을 현행 1280개소에서 5천여 개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재능 집중 향상 교실을 마련해 시범 서비스로 각 100개소씩 시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보육,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과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당이 내놓은 출산 지원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 간사님들과 정책위 수석 전문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별로 삭감할 가짜 일자리 예산과 증액해야 할 저출산 관련 예산을 우리 원내 지도부와 긴밀히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